어디에 사시는데요? 아니요, 홍계동 쪽. 아, 홍계동 사시죠? 네, 네. 예. 예, 이거는. 네. 네. 비가 오면 되죠. 아. 네. 그 지금 이제 보니까 그 19년 4호식이더라고요. 네, 네. 19년 4호식. 그래서 이거는 그 접수는 언제쯤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신 겁니까? 접수를. 접수라는 게. 제 아내 시청에 이제 서류를 접수를 해야 되죠. 아, 시청에? 네, 그쵸, 그쵸. 네, 네. 그 부분입니다. 그러면, 그게 저는 되는 대로 바로 할 수 있으니까, 뭐, 다음 주. 아, 그래요. 뭐, 저번에 뭐 말씀하시기에는 미리 사, 뭐, 번호판을 산다는 그 얘기가 제대로 얘기하셨잖아요. 그래서. 아, 그러니까 번호판을, 그쵸, 그쵸. 예.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절차가. 예. 제가 절차를 잘 몰라요. 아, 그래서 그래요. 자, 지금 이제 차는 이제 구매를 하셨지 않습니까? 구매가 되고 지금 이제 이 차잖아요. 네. 하이탑으로. 네. 하이탑이고, 그러면 접수를 하는데, 접수는 지금 오늘이 그 토요일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휴일에는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네.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접수가 됩니다. 아, 수요일에서 금요일? 예. 그러면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접수가 되면은, 네. 접수가 되면은, 보통 그 한 5일 정도 허가가 떨어지는데 보통 3일에서 한 5일 정도가 시간이 걸립니다. 그 이후에 그 3일 5일 3일에서 5일 정도 걸리고 난 이후에 허가가 떨어지고 나면은 네. 바로 이용료 번호판에 부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 네. 예, 그러면은 시일적으로 보면은 적게는 5일에서 10일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구입을 먼저 해놓고 그 다음에 시청에 이제 접수를 하면 그 허가가 떨어지면 그때 부착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어떤 당이냐면 이제 계약금만 거시면 되고요. 네네. 계약금만 이제 어차피 지금 바로 접수를 하신다는 얘기잖아요. 네네. 그럴 경우에는 그 계약금만 100만 원 정도 거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담당자 그 최성수 사장이 항상 뭐 이전 등록을 합니다만은 그 안행 신청으로 연락을 드릴 거예요. 일정을 잡아서 다음 주 중에 제가 말씀드린 수요일에서 금요일 사이가 네네. 될 겁니다. 네네. 그러면은 일정을 잡아서 안행 신청에서 우리가 서류 가져오셨죠. 서류가 어떤? 안 가져오셨네. 네. 그러면 그쪽에 만나서 네. 그때 서류를 미리 준비하셔도 미리 준비를 해놓으셔도 되고 네, 네, 네. 그 안행시청에서 어차피 행정을 다 보기 때문에 네. 그쪽에서 바로 발급받으셔서 접수하셔도 됩니다. 그럼 접수하고 나면 이제 접수증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럼 접수증을 받고 바로 잔금이 입금이 돼야 돼요. 그 부분이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잔금을 준비되는 시점에 접수를 하셔야 돼요. 아, 네.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허가조건이다 보니까 네, 네. 여러 채널에서 보면은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지 않습니까? 제가 이제 제 같은 경우는 한 20년 넘게 하다 보니까 가장 좋은 게 이제 저희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거죠. 그래서 시청에 접수를 하고 나서 잔금을 받아야 차후에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다음 주 수요일에서 금요일에 접수가 되면은 접수증을 확인을 하시고 네. 그때 잔금을 입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접수증은 제가 시청 가서 확인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니, 근데 어차피 서류를 접수하면 바로 나옵니다. 접수증은? 예, 접수증이 바로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가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손님들이 돼도 바로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네. 이제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렇게 접수증에 다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죠? 네. 예를 들어서 이게 자 보십시오. 이게 4월 28일이잖아요. 네. 이렇게 접수인 거 아닙니까? 네, 네. 4월 27일, 4월 26일 계속 접수합니다. 아, 그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거는 이제 접수가 됐다는 부분이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시청이 접수가 됐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4월 28일 날 접수가 됐지 않습니까? 이 시점에서 이제 잔금을 치르면 요 날 바로 이제 제가 이제 그 고객님도 바로 잔금이 입금이 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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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채용진에게서 보면은 이제 입금이 됐고, 그 다음에 5월 8일 접수가 됐고, 이제 기한은 처리 완료 예정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5일 한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행정이 빠르면 3일, 이렇게 5일, 이렇게 약간씩 시간적인 이해되시겠죠? 그런데 보통 늦어도 5일 안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접수 시점에서 그 뒤로 한 3일에서 5일 걸리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좀 지연이 되는 부분은 이게 공무원들이 로테이션으로 자리가 바꾸기거든요. 그렇죠. 바뀌면 신입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또 신입이 들어오면 이제 그에 따라서 조금씩 늘어지고 처리 속도가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예, 그런 부분입니다. 다른 거의 보통 지금 우리가 95% 이상은 보통 3일에서 5일 안으로 허가가 떨어집니다. 예, 떨어지면 이제 영문조 번호판하고 이런 부분들을 작성하는 부분들 이런 걸 다 우리 담당자가 다 알아서 해줍니다. 한번 해보시면은 굉장히 매끄럽게 끝납니다. 만족하실 거예요. 네네. 저희들이 뭐 지금까지 만족 안 된 부분은 없습니다. 만족 안 된 부분은 없으니까 편하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한 최대 그러면 한 열흘
짧게는 일주일, 네, 일주일에서 한 열흘 사이겠네요. 네, 그래서 접수하고 나서 5일에서 10일입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끝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일단 제가 일단 그 계약금만 걸어놓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처리 진행되면, 예, 접수되면, 그다음에, 예, 이제 바로 입금하고. 그러니까 고객님들께서 계약금을 거실 때, 네, 이렇게 이제 와 보시잖아요. 물론 저희들을 실질적으로 믿고 많이 하시는 분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안 보고 계시는 분 많이 있습니다. 저는 고객님들께서 이제 이래 사가신 분들이, 처음 하시는 분들이 아무래도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스님께서 만족을 하시면은 나중에 뭐 옆에 있는 사람이 바로 한다면은, 그렇죠, 그냥 소개해드리고. 믿기가 쉽잖아요. 그리고 업체도 이제 여기 와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처음 하실 때는 누구든지 이렇게 오셔서, 그래서 저희들이 계약금만 딱 받는다는 것은 보시고, 그 다음에 그 거래 과정을 보시고 이제 확인이 되거든요. 막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십니다. 대부분 가서 접수하고 나서 딱 한번 잠깐 입금하시고. 그런데 그 전에 지입을 했었는데, 예, 그전에는 이제 회사 차를 넘겨받아서 하니까, 회사에서 그냥 다 서류 처리해주고 하니까, 이제, 예, 이런 과정을 제가 이렇게 한 게 지금 처음이라. 아,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래서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보면은 모든 게 자기 자신을 믿어야지 남인데 믿는다는 것은 그건 참 힘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자신이 모든 게 바운더리를 치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결혼하게 되면 가족의 바운더리를 치야 되고, 회사에 자기가 소속이 되면 회사의 바운더리를 치야 되고,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일이 안 터집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분증하고 그 화물로 종사 자격증 있죠? 네네. 공항 주고 오십시오. 예, 주시면은. 예. 예, 주시면 됩니다. 저도 이대로 이렇게 보시면은, 네, 여기 보시면 저도 이렇게 이제 제 이 신분증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여기 보시면은 승민군을 대표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항상 보여줍니다, 모객인데. 왜냐면 제 신분에 대해서 저도 확실히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거기 사진 찍으시면 사진 찍어도 됩니다. 그렇죠. 왜? 제 신분을 뜨뜻하게 보여주면은 소비자분들이 안 그렇습니까? 그냥 믿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신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걸 보여주고 와보시고 믿고, 또 뭐 어디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못하지. 대부분 사람들 이거 안 보여줍니다. 그렇죠. 잘 안 보여주시죠. 저희가 제가 고객님 신분증을 받았잖아요. 그 제 신분증도 보여주는데, 네, 찍어줘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걸 개인 동의 없이 함부로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여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걸 남용하는 순간 그 사람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입니다. 예, 요 복사 좀 하겠습니다. 네네. 예, 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요. 네. 그 예금력 불허법만 양도양수한 부분이고요. 네. 그래서 예금력 불허법은 2750이고, 네, 그 다음에 이전등록비 대행료 협회가입 준회원으로 가입하시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요거는 80만원에 매월 5,000원씩 납부하는 겁니다. 예. 준회원이라는 게 그러면은. 우리 취업 등록만 한다는 겁니다. 취업 등록. 그러니까 그 10만원짜리하고 25만원짜리가 있는데, 정회원 같은 경우는 25만원입니다. 매월 7,000원씩 내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주로 이제 준회원으로 가입을 많이 하십니다. 제품만.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럼 고객님께서 또, 아, 내가 정회원으로 가입하는 게 낫겠다 라고 하면 정회원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그거는 제가 우리가 안양 같은 경우에 지부가 있지 않습니까? 네. 지부가 있거든요. 지부 사무실 전화번호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네, 정회원하고 준회원하고 차이가 뭔지 한번 물어보시고 그걸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준회원으로 일단 계약을 하시고, 네,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거 보시면은 이제 요 계좌번호는 100만원 입금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네, 네. 요거는 이제 잔금은 계좌로 여기 나중에 접수하고 나서, 네, 2730만원 입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그 다음에 요 제 그 내용이거든요. 네. 본권이 양수에 대하여 양수인에 관한 시군부증에서 허가가 안 될 때, 양도인이 문제로 안 될 때, 네, 그리고 양수인의 문제로도 이전이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제가 지금까지는 한 건도 없었는데, 네, 혹시 고객님 안 그렇습니까? 계약에는 했는데, 네, 했는데 허가가 안 떨어질 경우에는 본인 책임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죠? 그럴 때는 제가 고객님이 하고 싶지만은 서류를 안 되는데 왜 하겠습니까? 그죠? 네. 그럴 때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은 제가 양수인한테 돈을 다 지불을 하겠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고객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보고를 하잖아요. 네. 그죠? 그래서 그 내용입니다. 네.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예. 이거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 금액이 이제 요구에서 요금액에서 요구 플러스된 금액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그래서 이제 2830만 원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요거는 픽스가 되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자, 알아야 되는 거는 이 여금도 보험료는 당연히 별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그 하시는 분들이 별도로 또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수술이라든지 면목으로 네. 그런 건 없습니다. 여기서는 마무리되는 거예요. 나중에 별도 추가 수술은 없어요. 없습니다. 그럼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꼭 그런 데가 있어요. 있다고. 그러겠죠. 그러니까 이제 많은 남마 비용 같은 데 나중에 별거가 다 되고 나면은 뭡니까? 추가를 도달하니 금액이 틀려지죠. 참 그렇죠. 당황스러운 거 아니에요, 이게. 그렇죠, 당황스럽죠. 당황스럽잖아요. 뒤통수 한 대. 그리고 그럴 때는 뭐냐면 또 화를 내면서 또 그러고 그러니까 이제 참 이거 이런 해놨고 이럴 때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말씀하신 사전에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이 들어갑니다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렇죠. 다 끝나고 나서 별도의 수술을 주십시오라고 하면은 그렇죠. 그러면 멘붕이 오는 거죠. 그 이해되시겠습니까? 네네네. 예,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니까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마무리 짓겠다는 얘기입니다. 네네. 예. 그래서 여기 100만 원만 이렇게 마실게요. 네, 지금 해드립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원래 뭐 하시다가? 아, 원래 옛날에 LG 그 예. 가전 배송 아. 쪽 하다가 예. 잠깐 쉬었다가 다른 일 좀 하다가 이번에 이제 또 그쪽으로 다시 들어가려고 하는데 예. 차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가 있으면 그냥 바로 쉽게 말하면 개인 거래 개인 거래 하는데 사무실에서 알아서 이런 거 다 해주고 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단계가 이제 줄어드는데 차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제가 남바도 에서 차 사서 이거를 이제 제가 다 지금 준비를 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 기존에 업체는 정해졌습니까? 네네네. 아, 그럼 그 완제로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면 완제 전자제품. 그죠 전자제품. 아 전자제품에서 이제 실을 가지고 이제 네. 설치해주고 네, 배송해주고 받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아 제가 어떤 내용인지 이해를 했습니다. 아, 네네. 그럼 여기 물류센터가 어디 있습니까? 물류가 저기 군포 쪽에. 아 군포물류. 아 그럼 가까운 물류센터. 네. 그럼 그거 좋네요. 네네. 저번에 이제 대구에 가니까 와 물류센터가 많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렇죠. 네. 먼데 또 멀어요. 먼데 멀더라고. 네. 그러니까 그것도 좋네. 아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그 끈바이 끈으로 해서 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끈당 이제 그 설치 비용이라든가.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뭔가. 앞으로 저는 그런 부분을 본다면은 개인 용단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좀 많이 저는 좀 오른다는 선에 사실은 한 표를 주거든요. 물론 훌륭히 수능이 있습니다. 네. 훌륭히 있어요. 중도에서 요즘에도 요번에도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렇죠. 있는데 그죠. 근데 저는 향후에 본다면은 하여튼 전망으로 본다면은 오를 수밖에 없다. 저는 확실히 그거는 있거든요. 남마까지. 예, 남마도 무조건 오른다. 저는 무조건 오른다고 봅니다. 단지 출렁일 수는 있는데, 출렁인다 하더라도 그쵸. 또 올라간다는 거죠. 수요가 계속 뭐,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고. 줄어들 수가 없고요. 자, 경기가 힘들다 말이에요. 경기가 힘드니까 당연히 배송일도 힘든 겁니다. 그렇죠. 아, 그거는, 그것뿐만이 아니고, 여기 자영업자 있잖아요. 열이도 더 힘듭니다. 그러니까 모든 게 힘들지 않은데 그러니까 자기 자신만이 힘든 게 정말 그걸 안 하고 다른 걸 찾으러 사실상 가더라도 거의 힘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면 또 다른 거 하면 잘 될 것 같다? 참 그거는 제가 그 이야기입니다. 저 우리 그 등록하시는 분을 제가 명함하고 네. 사진을 제가 보내드릴게요. 아, 네. 사진 보내드리면 누군지 모르잖아요. 명함 네, 보내드리면 네, 네. 그러니까 보내드릴 테니까 그분하고 통화하셔서 네 그렇게 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그 이후에는 이제 오늘 이후에는 그분하고 계속 연락을 그렇죠. 어차피 제가 이제 마무리될 때까지는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는 패턴은 항상 만족도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만족도라는 부분을 제가 실제로 이제 등록을 하신 분들도 등록하신 분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소비자분하고 또 커뮤니케이션이 좀 잘 됐는지 안 됐는지 보완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보완할 부분은 보완을 하거든요. 그래서 또 그분하고 또 이제 이야기를 해서 네. 소비자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느끼는 반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항상 합니다. 아,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해보면 아,
정말 좋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가지고 있는데 이제 일이 끝나면 살아가도 차이가 있다 보니까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좋았어요.